안녕하세요. 다정한 참견의 다혜. 희덕입니다. 네, 희덕님 또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셨죠? 네. 제가 아무래도 주간에는 회사를 다니고 다른 시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눈코 뜰새 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별 후에 상대를 오랫동안 못 놓는 경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사례 하나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? 이만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? 또 내가 이런 연애를 이번 생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이런 두려움 때문인데요. 다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. 뭐 특히나 어릴 때는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감정에 많이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남자 또는 여자는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.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감정적인 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드리는 편인데, 자, 먼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. 만약에 내가 이제 27, 28살 정도 된 여자예요. 근데 헤어지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, 보통 남자가 좀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 떳떳함을 갖춰나갈 수 있는 시기가 일반적으로는 30대부터잖아요. 또 하나의 가정을 해보면, 만약 남자가 31살에 자기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, 여자에게 끼도 부릴 줄 알고, 자기 스스로 매력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남자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 내가 나보다 4살, 5살 어린, 나보다는 아직까지 사회 경험도 없는, 인생 경험도 부족한 이 여자를 못 꼬실까요? 네, 물론 이 남자는 못 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남자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, 뭐, 내 주위에만 해도 수십 명, 더 나아가서는 뭐몇년 동안을 계산을 해보면 수백 명 이상이 있을 텐데,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자의 마음을 못 꼬시겠냐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면, 여자 입장에서는 본인 기준에서 내가 정말 더 깊은 사랑을 나누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런데, 과연 앞으로 어떤 남자가 이런 나의 마음을 꼬셔낼 수 있을까?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신 내 마음은 조금 더 오픈된 상태로 지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집순이로 집에만 있거나 폐쇄적인 마음으로 지내지 말고 만약 누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나가보고 그리고 또 밝게 지낼 필요가 있고요.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연애를 할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. 근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여자가 과연 없을까요?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. 내가 적극적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. 저희가 지난날 동안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오면서 느낀 게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저희가 아는 괜찮은 사람은 없냐?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많았고, 두달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 소개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, 정식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뭐한달 남짓 됐죠. 근데 비교적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, 4월 초부터 첫 매칭을 시작했는데, 벌써 새 커플이나 교제를 하고 계세요.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소개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다혜님을 만났고 또 계속 만나오면서 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. 근데 요즘에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20대 초중반과는 다르게 연애를 오랫동안 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지금 희덕님이 몇 살이죠? 저는 29입니다.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궁금하니까 너 요즘에 연애는 안 하니?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곳이 없다. 그리고 뭐 주변에 남자가 없다. 뭐 여자가 없다. 회사에는 결혼한 사람들밖에 없다. 이런 피드백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점점 나이가 차고 안정적인 생활이 만들어질수록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제한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
만약에 저도 29 나이에 옆에 남자친구도 없고 만날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가치관을 파악해주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리고 괜히 저희 구독자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확실히 소개 신청을 하신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여러 방면에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. 그것도 그런 게 꾸준히 저희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항상 뭐 성숙, 성장, 발전,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비교적 진지충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그려볼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쭉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10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맞춰드리지는 못해요. 왜냐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만약에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지금쯤, 네. 연애라는 거는 둘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나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현실적으로 10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중에 7가지 이상은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저희도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맞습니다. 어느 정도 좀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항상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스스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, 근데 그 중에서 뭔가 기회가 닿지 않거나 환경의 제약이 있어서 진지한 만남까지 이어가지 못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. 희동이었습니다. 안녕.